안녕하세요. 식물튜브 식물아빠고요. 오늘은 뭐 입고 소식, 가게 브이로그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뒤에 보이시나요? 백일홍나무, 배롱나무 이렇게 부르는 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뭐 이름 유래, 키우는 법, 그 다음에 뭐 방제법, 혹은 이제 그 백일홍들의 종류들이 이제 많이 여러 가지가 퍼졌거든요. 그런 거 종류 해가지고 한번 알아볼게요. 크게 네 단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름 유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배롱나무라고 부르는 이 나무는요, 다른 말로 목백일홍 혹은 그냥 백일홍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 이유는 7월 중순에서 한 9월 말까지 약 100일 동안을 피고 진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부릅니다. 뭐 붉은색 꽃이 피니까요. 번외로 이제 흰색 꽃이 피는 거는 흰 백일홍이라고 따로 부르고요. 그다음 아까 말한 대로 목 백일홍, 배롱 나무, 나무 백일홍. 이 모든 뜻은 한 가지 나무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무 목대를 보시면 목대에 이렇게 살살살살 만지면 나무 가지들이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간지럼을 탄다라고 그래서 간지럼 나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나무 표피에 있는 뭐 정보 전달력이 워낙 좋아서 그냥 나무가 잘 흔들리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간지럼을 타는 건지 하여간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간지럼 나무라고 하면 그것도 백일홍 나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네, 이름 유래에 대해선 알아봤고요. 이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일홍 물주기에 관련해서는 이제 겨울에 월동을 하거나 잎이 나기 전에는 그렇게 많은 물 요구량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3월이나 4월쯤 돼서 새로운 순이 나오고 새로운 꽃이 피려고 하는 6월, 7월 이쯤에는 보통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관수를 요구하거든요. 물량을. 그러니까 3월에서 한 6월 정도까지는 정말 많은 양의 물을 관수해 주시는 게 새로운 잎을 피우고 새로운 꽃을 피우는 백일홍을 도와주시는 길이에요. 그 외에 아까 말한 대로 하엽, 낙엽이 다 진 뭐 9월에서 9월, 10월, 11월, 12월, 그 다음 1월, 2월, 3월 그럴 때는 별로 물 요구량이 별로 없고요. 3월부터 한 6, 7월 정도까지가 가장 많은 관수를 요구합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셔야 애들도 쑥쑥 잘 크고요. 그 다음에 식재하시는 것은 이제 극명한 양수거든요. 이게 이제 해가 직사광선이 아주 아주 잘 드는 그런 곳에 심으셔야 백일홍은 100일 동안 꽃을 계속 피고 지고 하니까요. 아주 해가 잘 드는 곳에 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료 주기, 거름 주기를 또 말씀드리면 10월 이후에 거름을 주게 되면 겨울에 동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3월, 4월쯤 잎이 나기 전 거름이나 비료를 주시는 게 백일홍 나무에 더 도움을 주는 거고 하니까요. 그때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참 순이 나는 3월, 4월쯤 할 일이 많죠. 비료도 주셔야 되고 그때부터 물을 자주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3월, 4월쯤에 이제 작년에 났던 순두를 한번 전지 혹은 전정이라고 하죠. 나뭇가지나 그런 걸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여름에 얘네들이 한 1m에서 막 1.5m 정도 될 정도로 쭉쭉 자라거든요. 근데 전지나 전정 같은 걸 안 해놓게 되면 그 길이 작년에 자랐던 거에서 더 자라게 되면 여름에 이제 꽃이 피면서 다 촉촉 꺾이고 부러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지 전정을 해줘야 애들이 새로운 가지가 더 튼튼히 나오고 잎도 더 굵게 이런 식으로 크게 나와요. 만약에 전지를 안 했다면 잎이 굉장히 가늘고 얇게 개체수는 많지만 훨씬 볼품없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3월, 4월에 물을 많이 주시고 거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전지까지 강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났던 얇은 가지들은 거의 자르신다고 보면 돼요. 거의 1m에서 1.5m 이상씩 얇은 가지를 다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정의 시기 또한 아까 비료랑 맥락이 같은데요. 9월, 10월쯤 자르게 되면 또 이제 겨울에 동해를 끝이 입어서 나무가 더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초봄에 또 한번 전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전지 또한 3월, 4월쯤 새순이 나오기 전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 이제 백일홍 나무에 대한 방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일홍은 흰가루병, 뭐 곰팡이 혹은 깍지벌레 같은 것들이 좀 잘 생기는 편이고요. 그것들은 공기 유통이 되지 않을 때 잘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장마 전후 7, 8월쯤 장마나 태풍 그런 비가 많이 오고 해가 많이 없을 때 그럴 때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 쳐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3월에서 5월 사이쯤 한두 번 미리미리 쳐주시게 되면 7, 8월에도 잘 걸리지 않고 그냥 이쁜 꽃만 보시면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월에서 5월쯤 한 번 혹은 두 번 예방을 해주시는 게 그냥 병이 걸린 다음에 당연히 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의미죠. 병이 다 걸린 다음에 치면은 사람으로 예를 들면 화상이 입은 다음에 치료를 하면 화상 자국이 남잖아요. 그것처럼 꽃들도 다 병이 걸린 다음 치유를 하면 그 화상 자국처럼 그 벌레나 뭐 그런 곰팡이 자국들이 남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미리 쳐주셔야 깔끔하고 이쁜 나무, 이쁜 꽃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쳐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병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뭐 농약사 가서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저희가 하는 걸로 알려드리면 살충제와 살균제 두 가지를 희석해가지고 물에 희석해서 두 가지를 섞어서 한 번에 주고요. 살균제를 따로 한 번, 살충제를 따로 한 번 주실 필요는 없어요. 살균제랑 살충제를 두 가지를 희석해서 주시면 돼요. 저희는 보통 이제 살균제랑 살충제를 베놈이라고 스미치온을 쓰긴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농약사 가서 상담하신 후에 농약은 농약사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백일홍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일홍 나무, 뭐 배롱 나무 다 같은 말인데 이제는 뭐 개량도 많이 되고 다른 종류들도 많이 수입이 됐어요. 네, 요거는 미니 백일홍이라는 나무고 요런 식으로 화단에서 키우셔도 아무 상관 없지만 실내에서도 해가 좋은 데면 키울 수 있을 만한 조그만한 나무에 백일홍 꽃이 핍니다. 그래서 미니 백일홍이라고 하고요. 일반 백일홍처럼 목질이 잡혀서 쭉 올라와서 뭐 3m, 5m 이렇게 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다관으로 잔가지들이 하면서 한 뭐 무릎 높이 전후에서만 딱 보실 수 있는 나무거든요. 이런 거를 미니 백일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꽃은 자엽 백일홍입니다. 이름처럼 잎새하기를 보시면 새빨갛죠. 이게 단풍이 들어서 이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3월, 4월쯤 새순이 나올 때부터 자엽백일홍은 이런 자색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꽃 색깔은 흰색인 흰백일홍처럼 흰색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여드릴 다이너마이트랑 똑같은 이렇게 새빨간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일반 백일홍과 미니 백일홍처럼 분홍색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묘목을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이고 나중에는 일반 거리에 있는 큰 백일홍처럼 크는 큰 나무입니다. 네, 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개를 같이 해놨기 때문에 꽃이 한 번에 보여서 제가 한꺼번에 찍어봐 드려요. 이게 일반 백일홍 나무죠. 여지껏 뭐 어르신들 다 보시면 이게 남부지방 뭐 서산 그런 데 가보면 가로수로 쭉 심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일반 배롱 나무고요. 이게 다이너마이트라는 몇 년 전부터 들어오는 새빨간 백일홍이에요. 지금 같이 보시면 색상이 확연히 틀리죠. 분홍하고 빨간색 이렇게 확연히 틀리죠. 예, 이게 백일홍이고 일반 배롱 나무 목 백일홍 부르던 거고요. 이게 이제 빨간색 다이너마이트라는 수종이에요. 아까 핑크벨로라는 것도 거의 이런 색으로 꽃이 핍니다. 자엽 백일홍도 그렇고요. 예, 꽃망울만 보셔도 이렇게 새빨갛죠. 지금 제가 손으로 가려봐드리면 새빨간 몽울이죠. 예, 배롱 나무 몽울 보여드릴게요. 배롱 나무 몽울은 이런 식으로 약간 또 연분홍빛 얼추 그렇죠. 그래서 꽃이 피면 이런 식이라는 거.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보여드린 거예요. 그쵸? 네, 여기까지 뭐 배롱나무, 목백일홍, 간지럼나무라고 부르는 나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뭐 키우는 법, 거름주는 법, 방제법, 전정법 살짝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동그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식물튜브의 식물아빠는 다음엔 또 새로운 뭐 가게에 들어오는 입고 소식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